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노르무이센이 오늘 이벤트로 아코디언 연주를 한곡 보내드리겠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이렇게 뒤에 복사꽃도 피어 있고요. 이게 복숭아꽃이죠. 그래서 여기에 꽃을 보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어서 한곡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산촌을 준비하면서 서울에 살때한 1년간 아코디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나름 독학으로 해서 한곡한곡 이제 이렇게 익혀 나가는데요. 아직도 많이 서툽니다. 뭐 저는 전문 연주가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 산속에서 그냥 혼자 즐기면서 살려고 배운 연주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하나하나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을 벗삼아서 한 곡씩 들려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